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 때까지의 역사를 수록한 조선 왕조실록. 여기에는 의외로 귀신과 기이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도 풍부하다. 당시까지만 해도 귀신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이어서 임금도 백성도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들만큼 이런 신기한 사건들은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특히 수양대군과 단종, 현덕왕후에 얽힌 기이한 일들은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오늘은 조선왕조 귀신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단종의 원혼이 나타난 이야기를 해보겠다. 때는 1455년 6월 11일.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은 권력에 대한 야심으로 1452년 단종 즉위 후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1455년에 단종에게서 왕위를 받아 왕권을 찬탈한다. 세조가 왕좌에 오르자 그를 도운 공신들은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킨 후 영월로 귀양을 보내 평민으로 만들고는 다시 죽여야 한다고 간하였다. 많은 사람이 수양대군의 단종 폐위에 분노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1457년 가을 어느 날이었다. 세조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나타났다. 현덕왕후는 얼굴에 분노의 빛을 띠고 세조를 향하여 꾸짖었다. 너는 참으로 악독하고 표독하구나. 내 아들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도 그래도 부족하여 벽지인 영월로 내쫓더니 이제는 목숨까지 끊으려 하는구나. 내가 나와 무슨 원한이 그리 심하기에 이처럼 악착스러우냐. 이제 내가 내 자식을 살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세조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한참 만에야 겨우 현덕왕후의 손을 뿌리칠 수 있었다. 지독한 놈, 그래도 살고는 싶은 괴로구나. 그러면서 왕후는 그의 몸에 침을 뱉고 사라졌다. 세조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미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흐른 뒤였다. 세조는 반정 이후에 밤마다 꿈자리가 좋지 않아 걱정하던 차에 이런 꿈을 꾸고서 마음이 섬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얼마 후 동궁 내시가 달려와서 황급히 아뢰었다. 전하, 동궁의 최내관이옵니다. 조금 전에 세자마마께서 잠을 주무시다가 가위에 눌리셔서 매우 위중하시나이다. 이 말을 듣고 난 세조가 급히 동궁에 행차해 보니 이미 세자는 목숨이 끊어져 있었다. 실로 약 한 첩 써볼 겨를도 없는 급변이었다. 세조는 맏아들의 죽음이 형수인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라 여기고 관리를 보내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쳐 평민의 무덤으로 만들라고 했다. 그러나 세조의 명을 받은 신하가 현덕왕후의 능을 파고 관을 꺼내려 했지만 웬일인지 관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글을 지어 제사를 지냈더니 그제야 관이 움직였다. 능에서 꺼내진 관은 34일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당했다가 물가로 옮겨져 매장되었다. 한편 그 이후 세조에게는 또 하나의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꿈속에서 현덕왕후가 뱉은 침을 맞은 곳에서 흉측한 종기가 돋기 시작한 것이다. 종기는 차츰 온몸으로 퍼지더니 고름이 나면서 점점 악화되었다. 세조는 전국 방방곡곡의 명의를 불러모아 치료를 받아보았으나 신통치 않았고 그 어떤 신약을 써보아도 별 효험이 없었다. 억울하게 폐위된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가 1457년 10월 21일 세조는 금부도사 왕방현을 시켜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게 한다. 왕방현이 감히 사약을 진화하지 못하고 오열하고 있을 때 단종을 모시던 공생이 활시위로 단종의 목을 졸라 세상을 떠나게 된다. 단종은 생전에는 매우 인자한 분이었다.
그러나 너무도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인지 그의 영혼은 천상으로 오르지 못하고 밤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낮에도 나타나곤 하였다. 단종이 죽은 뒤 강원도 영월부사는 도임하기 바쁘게 연달아 죽었다. 일곱 사람이 도임 첫날 밤에 연거푸 시체가 되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영월은 흉읍이 되고 폐읍이 되다시피 했다. 그 무렵 어느 조관이 영월부사를 자원하여 내려왔다. 그는 그날 밤 관속들을 물리친 다음 관복을 갖추어 입고 동원의 촛불을 대낮같이 밝히고 혼자 앉았다. 삼경쯤 되었을 때 한 줄기 바람이 촛불을 꺼버릴 듯이 불더니 이윽고 벽제 소리 요란히 일며 대문이 활짝 열렸다. 정신을 가다듬고 앉아 지켜보니 난데없는 소년 대왕이 곤룡포의 익선관의 차림으로 좌우의 액정 소속과 승사 각원을 거느리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이윽고 소년왕은 대청 위로 올라와 전좌했다. 이때 부사는 단종이 나타난 줄 깨닫고 황급히 뜰 아래로 내려가 부복하였다. 그러자 단종의 혼령이 부사를 향하여 말하였다. 내가 동인놈의 활시 위에 목이 졸려 목숨을 거둔 단종이다. 내가 죽을 때 목을 올가맨 그 활시 위를 풀지 않고 함께 묻었으므로 목이 몹시 아프구나. 내 본관에게 그것을 말하고 그 줄을 좀 풀어서 달래러 여러 번 왔었는데 본관이란 자들이 모두 겁쟁이라 번번이 놀래어 죽어버렸다. 이제 너는 그렇지 않으니 매우 가산하구나. 내 목에 얽힌 그 활시 위를 좀 풀어다오. 그 말을 들은 신임 부사는 전신이 오들오들 떨리면서 소름이 끼쳤으나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 물었다. 신이 전하의 분부를 어찌 소홀히 하오리까? 새삼 애통함을 이기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하의 용체가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단종의 혼령이 대답했다. 내가 나의 시체 있는 곳을 알려거든 이 고을에 어몽돌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아라. 분부대로 거행하오리다. 부사의 말이 떨어지자 한바탕 음산한 바람이 몰아치더니 홀연 단종의 혼령은 간 곳이 없고 동원은 조용해졌다. 그 이튿날 새벽이었다. 또 신임 부사가 죽었으려니 믿었던 관속들은 동원 앞에 모여 쑥덕거리며 서로 먼저 들어가라고 야단들이었다. 염습을 하러 온 것이었다. 이때 부사는 웃음을 참고 문을 열어젖히며 호령했다. 너희들 거기서 무엇들 하고 있느냐? 관속들은 놀라고 기뻐하는 빛을 감추지 못하면서 엎드려 죄를 청하는 것이었다. 부사는 고을에 어몽돌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이 뜻밖의 질문에 모두 의아하여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예, 이 고을 호장으로 어몽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아래는 그의 말은 다음과 같았다. 단종이 죽던 날 너무도 비참한 나머지 그만 금부도사는 단종의 시체를 치울 것도 있고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는 것이다. 단종의 시체는 그 뒤로도 며칠째 그대로 방 안에 방치되어 있었고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아무도 거두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영월에 어몽도라는 사람이 있었다. 평소 의기가 있고 충실한 성품을 지니고 있던 그는 단종의 손일을 매우 통탄해하던 중 마침내 큰 변을 당하여 시체까지 버려진 채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집안 살림을 모두 팔아서 수의와 판재를 마련하였다. 그러자 그의 친척과 이웃들은 후환을 우려하여 굳이 만류하였으나 그는 아들과 함께 밤을 타서 시체를 거두러 들어갔다. 부자가 협력하여 염습과 입관을 마친 다음 근처의 양지바른 산기슭을 찾아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들은 몸을 감추었는데 세조도 굳이 그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부사는 곧 어몽도를 찾아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반갑게 영접한 다음 지난밤의 일이며 목에 활시위가 메어져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야겠다는 말을 하고 곧 단종의 시신을 묻은 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부사의 말을 듣고 어몽도는 매우 신기하게 여기면서
부사와 관속들을 인도하여 시신을 묻은 곳으로 갔다. 땅을 파헤치고 관을 끌어내어 열고 보니 매장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용 안의 혈색이 오히려 생시나 다름없었다. 목을 살펴보니 과연 활시위가 메인 채 있었다. 그들은 곧 그것을 풀고 다시 정중하게 묶고 나서 봉분 앞에 제전을 차려 올렸다. 그리고 부사가 친히 축문을 지어 읽었다. 그날 제전을 끝마치고 동원으로 돌아온 부사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단종의 홀령이 나타났다. 너희가 내 목을 풀어주어 이제는 참 시원하구나. 너희 둘의 은혜는 잊지 않겠다. 이튿날 부사와 어몽도가 서로 만나 꿈 얘기를 나눠보니 둘의 꿈이 똑같았다. 이후로 두 사람은 과연 단종의 성은을 입었음인지 일마다 뜻대로 되었다. 그때의 부사가 바로 박충원의 조부이다. 때는 1533년 3월 12일. 영월군에는 푸른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공중에 가로질러 있었다. 그 사이에 커다란 붉은빛이 산허리에 떨어지자 소리가 산악을 진동시켜 사람들이 모두 해괴하게 여겼다. 그 빛은 곧 불로 변하여 숲을 불태웠다. 마침 큰 비가 내려 저절로 꺼졌으나 나뭇잎과 잡초는 모두 불에 타고 말았다. 3월 12일, 이날은 바로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 권씨가 태어난 날이었다. 그날 화재에 이어 영문을 알 수 없는 큰 비까지 내려 단종의 무덤이 어디론가 쓸려가고 말았다. 1541년에는 영월에 부임한 군수들이 7명이나 잇따라 의문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임하는 영월 군수에게는 단종의 무덤 찾는 일이 가장 급선무가 되었다. 하지만 이를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잠을 자다가 이유도 없이 죽는 일이 계속 벌어진 것이다. 장릉 안에는 낙천기 적비가 있다. 그 비석에는 당시 영월 군수로 부임한 박충원이 단종의 무덤을 찾은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부임한 첫날 꿈을 꾸는데 저승사자 같은 세 명의 혼령들이 문득 나타났다. 자고 있던 박충원은 꿈에 어디론가 끌려갔다. 그곳에 가니 여섯 명의 신하들이 어린 임금을 모시고 있었다. 주변에서 박충원을 서둘러 죽여야 한다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 임금이 박충원을 죽이라고 명하는데 이때 세 번째에 서 있던 자가 박충원을 살려달라고 간청한다.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잠에서 깬 박충원은 그 뒤 꿈속에서 갔던 길을 찾아 나섰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버려진 무덤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단종의 무덤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박충원의 정성으로 단종의 무덤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그 뒤로 영월군수의 의문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때는 1576년 5월 15일. 단종이 죽은 뒤 120년 만에 선조는 영월 묘소에 관리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 1698년 9월 30일에는 드디어 노산군이 아닌 단종으로 왕의 호칭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원한이 쌓인 세월이 오래된 만큼 구천을 떠도는 원호는 쉽게 세상과 화해하려 하지 않았다. 단종이 죽은 지 333년이 지난 1790년 12월. 정조의 명을 받아 영월에 도착한 강원도 관찰사 윤사국은 신비한 일을 경험한다. 단종이 정자에 올라 시름을 달래며 자주 자규사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마다 소적새가 임금 옆에서 슬프게 울었다는 이야기가 그의 꿈에 생생하게 나타난 것이다. 꿈을 꾼 다음 날 윤사국은 인부들을 대동하고 영월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을 기초로 정자가 매몰된 곳으로 파헤치라 명한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져 일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큰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불이 나서 객사 남쪽에 있던 집 다섯 채를 태워버렸다. 그러자 누각의 터와 계단이 또렷이 드러났다. 이상한 일들은 계속 일어났다. 단종이 시름을 달래던 그 누각을 복원하려 했으나 겨울에서 막 봄으로 변하는 시기라 땅은 얼고 눈도 제법 쌓여 있었다. 그래서 목재와 돌을 구할 수 없었다. 그런데 때마침 큰 비가 사흘이나 내려
강물이 크게 불어났다. 그리하여 금장강 동쪽에서 뱀 나무를 강물에 띄워 내려오게 할 수 있었다. 봉산 북쪽에서 캔 돌은 진흙이 미끄러워 운반하기 쉬워졌다. 그렇게 자연의 신비한 힘을 빌려 불과 두 달 만에 단종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규루를 다시 만들 수 있었다. 경연관 이만수가 경연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자 정조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탄식했다.